어디부터 가지? 목록 적어온 거 갖고 왔어? 응. 아. 없어? 없다. 됐어? 다시 주방 가가지고 가지고 올까? 내 머릿속에 다 있어. 그거 왜 이제 말해? 그 목록 적은 건 왜 찾으래? 아니 화나? 별로야 기분. 와, 그 목록 제대로 안 챙겨온 게 잘못이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이야? 화 안 났었는데 화 날라 그래. 그만해. 나 술 취한 사람이랑 얘기 안 할 거야. 와, 나 술 안 취했어. 술 취한 거 같은데? 그럼 어디 가? 어디 가지? 나의 어린 남자 싫어해? 어. 와, 진짜 대답 빠르다. 일만 하는 남자도 싫고 돈 없는 남자도 싫고 자기보다 요리 잘하는 남자도 싫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내는 겁쟁이도 싫고 싸움 못하는 남자도 싫고. 기억력은 좋네. 아, 쌍꺼풀 있는 남자도 싫댔지? 나 쌍꺼풀 양쪽에 있어. 숨어있어서 그렇지. 보여줄까? 어디? 자. 어. 자, 여기 있어. 봐봐. 숨어있다니까? 이렇게. 진짜. 쌍꺼풀 짝짝이네. 어떡하냐? 싫어하는 거 투성이네? 그래서 나한테 왜 데리러 오라 그랬어? 아까 주방에 식구들 다 있었는데 왜 나한테 오라 그랬냐고. 보고 싶어서 그랬다. 왜? 미안해, 거짓말한 거. 그래, 꿈 아니야. 내가 너 죽을까봐 진짜 별짓 다 했다. 별짓? 별짓 다 해놓고 혹시라도 성긋냐? 이러고 있으니까 전에 바람 피자고 했던 날 같다. 이렇게 나 너 좋아해. 형보다 훨씬 좋아. 마음 못 접어. 접히지가 않아. 나쁜 놈이야.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싫어하면 안 돼. 내가 이렇게까지 널 그리워했었니? 너를 지나치게